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AP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세션 3 기업용 모바일 앱스와 SAP 앱스토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AP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팀의 권용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 데이터의 모바일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인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데이터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인 백엔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의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백엔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큰 문제 없이 데이터를 요청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바일 공간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처럼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화면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보여지기 전에 백엔드 시스템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데이터가 전달이 완료가 되면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연결 성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은 예측이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개발자들은 사무실 환경을 사용을 하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에 대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오프라인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오프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 다음 화면을 표현을 해야 될 때 모바일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술은 캐시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동기화 DB를 사용하여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필요한 데이터들은 백엔드에서 모바일 기기에 데이터 스토어로 가져다 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필요할 때 화면을 요청을 하게 되면 기기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읽어와 화면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네트워크 연결에 의존하지 않고 UI 성능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업 데이터의 모바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